자, 오늘은 차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은 갑자기 웬 차트 이야기야 라고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주식은 우상향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한 3년 안에는 코스피 3000 한번 뚫을 거고, 그리고 한 5년 안에는 1000 고점을 뚫고 야 코스피 4000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기리스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또 새로운 동학개미 2차 운동이 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 증시가 좋아지다 보니까 슬금슬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 저 기리시 개인적으로 주식에 관련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주식 경력이 한 1년, 2년, 3년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차트 보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신기했습니다. 주식 매수 매도 할 줄 아시고, 그리고 공모주도 할 줄 아시고, 그리고 거래 수도 적지 않고 이런 분들도 하지만 차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아 이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지, 이렇게 빨간색이 왜 생기는지, 파란색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저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은 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깔끔하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빠르게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왕왕초보를 위한 차트 설명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혹시나 잘 알고 계신다면 스킵하시면서 앞으로 넘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왕초보 대상이다 보니까 처음 만나뵌 것처럼, 뭔가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차트라는 거는 호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동전 던지기랑 살짝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확률적인 요소가 분명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만 믿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 최고로 어리석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차트를 봤는데 빨간색 네모가 있고 파란색 네모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일단 빨간색은 양봉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말을 하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다른 색입니다. 오르는 양봉 을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떨어지는 걸 오히려 빨간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차트랑 미국에서 보여주는 차트는 그 색깔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자 왼쪽이 양봉 오른쪽이 음봉 이거는 뭔지 알고 계시죠? 이 양봉의 의미가 뭘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강 하면은 아 오늘 기분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파랑 하면은 아 오늘 기분이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양봉을 가져와서 일단 이 위에 위치는 15,000원 그리고 여기는 10,000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양봉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뜻은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이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오르고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까지 넣어서 말하면은 시초가가 10,000원인데 종가가 15,000원으로 쭉 오르고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음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과 양봉은 뭐 사실상 보는 방법은 똑같은데 살짝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시초가 위치가 다르겠죠. 양봉은 아까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시초가가 밑에 있는 게 맞는데, 하지만 음봉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초가가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종가는 아래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맞습니다. 시초가가 15,000원이었는데 종가가 10,000원으로 끝났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돼지꼬리. 보통 우리는 이거를 윗꼬리라고 말을 하는데,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러한 네모 음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음봉이라고 말을 하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시초가가 15,000원인데 종가가 10,000원에 끝났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꼬리가 달렸죠. 이 말인즉슨 그날 주가는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500원에서 출발, 그리고 위아래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장중에 1800원 찍고 그 다음에 쭉 떨어져 10000원에 마감이 되었다. 아마도 기분들 깔끔하게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자, 요 차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와 다르게 일단 양봉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윗꼬리가 아니라 아랫꼬리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바로 공개하면은 일단 어디가 시초가일까요? 당연히 밑에가 시초가겠죠. 그리고 종가는 위에, 그리고 저가는 아래꼬리니까 여기겠구나, 9600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봉이며 시초가는 10000원, 종가는 1500원에 종료가 되었지만 당중에 9600원까지 하락한 바 있음. 예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시초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처음에 쭉 빠졌다가 슬금슬금 오르고 마감.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길이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양봉이라는 게 좋죠. 주가가 처음보다 오르고 끝났다는 거는 그날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서 매수세가 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봉을 띄웠다는 게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주가가 빠졌는데 결국 오르고 마감이 되었다는 거는 처음에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매도세가 존재를 했다는 거겠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들이든 열심히 매도를 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이 나와서 결국은 회복시키고 오히려 오르고 끝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판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역전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냥 이기는 것보다 역전승이 나오면 우리가 또 더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세도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장중 조정,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단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정답을 같이 보자면은 일단 양봉이죠. 일단 양봉이라서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초가는 아래쪽에 있는 10000원, 그리고 종가는 1500원인데 장중에 9600원까지 하락한 바 있고, 게다가 1800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 어찌 보면은 위아래 변동이 매우 큰 날이었다라고 충분히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양봉이랑 음봉 어떻게 보는지 다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정말 심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봉 차트는 시초가와 종가를 나타낸 게 봉 차트이기 때문에 양봉이라고 꼭 그날 주식이 올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음봉이라고 그 주식이 무조건 그날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소리겠죠. 아니 이게 내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네가 말했잖아. 양봉은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음봉은 주가가 빠지는 거라며.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엔솔 2월 15일 차트를 딱 보시면은 그날 당일 0.3% 어쨌든 주가는 오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주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했겠죠. 하지만 그날 차트를 보면은 뭐야, 윗꼬리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가가 분명 올랐는데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시초가가 더 높게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시초가가 53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갭상승이죠. 갭으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가는 54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52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마무리는 52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고, 그리고 시가보다 지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봤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평선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평선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물론 자기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각각 색깔별로 나와 있죠. 연두색,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5일 평균선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이라고 적혀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일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일 전 가격이 10,000원인 주식이 있고, 그 다음날에는 10,500원, 그 다음에는 11,500원,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11,000원, 그리고 10,500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5일 평균선은 그렇게 5일 동안 종가 있죠. 이거를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요. 그러면은 11,7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1,700원에 딱 점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5일 평균선이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그 날은 만원짜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오늘 종가인 11,000원을 새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11,700원에 점을 찍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죠? 19,000원에 점이 찍히고, 그 두 개의 선을 쭉 이으면은 이게 이동
평균선이 된다는 거 확실하게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초록색 선 있죠? 이거는 최근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뭔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20일 동안의 평균, 주황색 선은 60일 동안의 평균, 마지막으로 120일은 120일 동안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5일 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이죠. 그런데 120일은 120일 동안의 평균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떠한 이동 평균선이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5일 평균선이 빠르게 움직이겠죠. 5일 동안의 평균이니까 주가가 만약에 급등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120일선은 최근 들어 증시가 꽤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하지만 120일선은 그냥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는 거북이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기준 네이버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최근 들어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흐름을 바로 5일선은 이렇게 반영을 하죠. 이때 저점을 찍은 날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빠른 거는 당연히 20일선. 20일선도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게 바로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0일선은 조금 느리네요. 조금은 느리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일선 보라색선은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지만, 그런데 얼마나 또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작년 말 증시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평균값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일선은 아직도 떨어지는 와중인 걸 체크할 수 있죠. 하지만 곧 네이버가 오른다면은 결국은 이 보라색선도 올라갈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평균선 전부 다 이해가 가셨을 거고,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5일선이라고 말을 하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5주선,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5월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뭐 말할 건 많지만 정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봤던 그 이동평균선 있죠?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때 그걸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5일선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 떨어지고, 주황색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120일 떨어지는 이 흐름은 역배열이라고 말한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절대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정배열인 주식은 우리가 건드릴까요? 당연하게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만한 매력 있는 기업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정배열의 모습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120선은 가장 밑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60선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선도 올라가고 있고, 초록색 선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정배열이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기업은 최근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반대로 역배열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ETF 한 개를 가져왔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120일선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상장한 지 120일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5일선, 20일선, 60일선밖에 없는데 전부 다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역별이라고 말하고 떨어지는 칼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절대 우리가 사선 안 되는 그런 차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뭔지 그 부분을 딱 말씀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보셨는데 또 도움이 되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거래량이라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날에 얼마나 많은 주식이 거래가 되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어디 보시면은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안 좋습니다 등등 이렇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당근 마켓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 물건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거래가 안 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그거랑 또 비슷한 제품인데 요 녀석은 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100번이나 거래가 된 상품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름분들, 이 첫 번째 있는 이 가격을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두 번째 100번이나 거래된 이 제품의 평균 가격, 그거를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100번이나 거래된 제품,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한 번밖에 거래가 안 된 이 제품, 그 사람들이 지인이라서 이렇게 거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눈탱이를 쳐서 이렇게 뭐 사기당한 거래일 수도 있고, 물론 그 거래가 정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100번의 안정성,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렸을 때 아, 그 차트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에 그날 주가가 올랐는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는지, 양봉이면은 얼마나 큰 양봉인지, 아래 꼬리는 얼마나 달렸는지, 윗꼬리는 얼마나 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
높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황소를 이제 주가를 올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동물이겠죠. 그 동물로 비유를 하고 그 반대로 곰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동물로 비유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 황소와 곰이 엄청나게 싸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사람과 주가를 내리는 사람이 열심히 싸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싸웠는데 대규모 전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역사적인 전투래요. 보통 우리는 뭐 대첩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 여기에 따라서 그 전쟁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이 주가의 방향도 충분히 정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삼성전자의 차트. 이름 안 보여줘도 뭐 바로 티가 나죠. 이때 보시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런데 야 이거 윗꼬리가 엄청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가 뭐라고요? 주가가 장중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데 매도세가 쭉쭉쭉쭉쭉 쏟아지면서 결국은 황소 진영이 곰 진영한테 탈탈 털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래량은 빵 터졌기 때문에 신뢰도는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그때의 고점인 96,800원은커녕 8만전자도 못 쳐다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던 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날 당시에 양봉으로 강한 양봉으로 끝났다면은 야 이거 곰이랑 황소랑 싸워서 황소가 탈탈 털었네 라고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추가적 상승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 뭐 더 큰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큰 악재가 나온다면 주가는 바로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날 역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그냥 내 돈 갖다 버리겠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 분명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큰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분들 거래량 또 완벽하게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 말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척이리시 좋아하는 차트를 딱 보고 이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만 하는 자료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기업 공부가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이랑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그겁니다. 바로 거래량 실린 양봉인데요. 아니 기리 근데 뭐 방금 전에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만 라고 볼 수 있지만 저 기릿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동반되는 확실한 이유 실적 등 아니면 큰 호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차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녀석의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실린 그 날에 주가는 상승했고 그때 나온 뉴스가 뭐였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10%나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구 노령화 그 다음에 또 인건비 상승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중에는 로봇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그 와중에 아 삼성전자래 야 이름값 확신하잖아 삼성전자가 로봇에 직접 뛰어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결과 주가는 쭉쭉쭉 올라서 두 배가 넘는 상승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진 양봉일 때 어떠한 뉴스가 나왔느냐 어떠한 호재가 나왔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뭐 실력이라고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죠. 같은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답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게 그것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LNF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왔죠. 이때 이후부터 주가가 쭉쭉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테슬라 빠질 때 같이 빠졌던 2차전지 기업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테슬라가 또 많이 팔리면은 결국 2차전지 판매량은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러한 거래량 실린 양봉일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름들 알고 있죠. 이거는 그냥 과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 하지만 그때 당시에 되면은 야 이게 더 올라가는 재료가 맞나 아니면은 이게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게 맞나 그런 게 긴가민가한데 그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지 아 이 천지가 조금 더 좋겠다 아니면 나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을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래량 터진 음봉이겠죠. 이렇게 본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업의 차트가 거래량 터진 양봉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나온 뉴스는 폐배터리주 재활용 규모 확대 전망이 기대감 상승 이러한 소식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다시피 유럽에서 유럽판 IRA 법안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연속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한번 기름들 이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오른다는 이야기 아니고 최근 거래량 터진 양봉 나온 기업이 바로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기업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실린 양봉 이 다음날 이 떨어진 날 제외하고 그때 보시면은 충분히 거래량 실린 양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실린 음봉이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그 주식은 아 이거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거래량 실린 양봉 있죠. 그 다음날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100%라는 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실린 양봉 이거와 같이 거기에 동반되는 확실한 뉴스 아니면 실적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름들이 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아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기름들 이렇게 좀 초보자를 위한 이런 이야기들 있죠. 오늘은 차트 같은 걸 봤는데 다른 거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기릿이 꼭꼭꼭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안녕!